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Q&A 영상에서 얘기를 좀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춤추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클래식으로 전공을 가지게 되면서 엄청 정적인 사람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좀 천방지축이던 게 잠잠해지는, 좀 차분해지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고, 여성스러워졌다라는 말을 또 클래식을 하면서 듣긴 했지만, 저는 엄청 에너제틱하고 활달하고 동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운동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일단 어느 순간 제가 자꾸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선생님의 입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직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런 길이었는데 계속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뭐 무언의 압박도 뭐 외부로부터 저 스스로에게 제가 그러면서 점점 더 정적으로 변하고 유교걸처럼 점점 막 변해가고 그런 제가 어느 순간 딱 그냥 싫은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저는 원래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고 어떠한 틀에 갇히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근데도 보수적인 면이 함께 공존해서 저 스스로도 스트레스인 사람인데 보수성은 좀 저를 보호하기에 좋고 실수를 좀 줄여주고 사건 사고를 좀 막아주고 이런 데 좋게 작용을 하니까 후천적으로 좀 개발된 게큰것 같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창의적인 게 되게 많이 깎여간다 이런 느낌을 나이 들면서 너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안에 좀 엔터테이닝한 것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선택하게 된 취미생활이 다시 춤을 추자였어요. 근데 몸이 좀 굳은 것 같기도 하고 프리댄스를 혼자서 뭐 집에서 추고 이런 거는 또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한번 타인한테 제대로 1대1로 한번 배워보자 이러면서 1대1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가서 배우려고 한 지가 한 3, 4개월 정도 됐고 그걸 또 시작한 계기가 내가 너무 멋을 안 부리네. 나 원래 되게 멋진 여자였는데 멋을 되게 잃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좀 이런 끼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끼가 막 사라져간다. 예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끼가 사라져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그 끼를 다시 잡고자 시작한 이유도 되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춤을 배우면요, 여러분. 성격이 다 보여요.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세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차분한 것도요. 제가 노력을 해서 얻은 성향이지, 저는 차분하지 않은 성격이 제일 스트레스였던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다행히 차분한 게 많이 발달이 됐지만 저는 원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엄청 싫어하고 지금은 기다리면서 화안 내고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격이 개발이 됐지만 예전에는 저를 누가 기다리게 했어요. 5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도 엄청 상대방한테 막 늦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난막 티도 많이 내고 마음속으로도 아무튼 표현하는 것보다 더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성격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돌을 닦으면서 성격이 좀 개발이 된 거지. 춤출 때딱제 급한 그 성향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동작을 다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 다음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전 동작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제 모습을 좀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되면서 역시 사람의 성향은 어디 안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성격이 다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춤을 추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정도로 춤추는 걸 좋아했지, 이걸 너무 막 뼛속 깊이 느끼겠는 거예요. 막 전율이 이르고, 너무너무 막 신나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샤라포바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샤라포바가 테니스 선수인데, 공칠 때마다 막 소리를 희한하게 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도 배드민턴 치면, 그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약간 몸쓸때 자꾸 이렇게 소리가 좀잘 나오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춤출 때 너무너무 신나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로 리액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몸이 너무 굳었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옛날에 내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춤을 출수 있는 장소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항상 거기서 많이 튀었고 그런 자리에서 대시를 좀 많이 받았던 정도로 이렇게 춤추는 모양이 되게 예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프리댄스, 페미닌하게 추는 댄스를 엄청 좋아했고 제가 스스로 그런 춤을 몸에서 나오는 대로 막 추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배워서 춘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약간 바이브들이 다 사라진 것 같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느껴졌고 근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춤출 때 뭐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시 찾아가는 재미가 어찌나 재밌던지 그리고 동작을 외우는 게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머리를 쓰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전보다 막 공부를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뭔가 한정적인 데에만 두뇌를 쓰게 되는데 동작을 외우고 몸의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에 막 각도를 맞추고 그걸 또 외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진짜 그 자체로 막 희열이 솟아서 요즘 그래서 춤추는 게 제일 즐겁고 재밌는 때예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프로를 봤냐면, 약간 폴댄스 같은 거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연애를 하면서 계속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더 이상 섹시하지 않아. 난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뭐꼭 사람이 섹시해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그런 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아 내가 그런 게 부재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좀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진짜 가감없이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춤으로 그런 것들을 좀 승화시키고 극복해내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어요. 또 너무 과하면 이게 보기가 조금 부담이 되니까, 아,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러면서 앞부분만 보고 그만 봤는데, 그 마음이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아, 여자들은 충분히 저럴 수 있어.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럴 수 있어. 저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되게 오랜만에 그런 감정적인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연중에 그런 생각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딱 잡아서 직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뭐 이렇게 다 늙는 거지. 뭐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살쪄가지고, 뭐 애기도 뭐 이제 2명이나 낳았는데, 애들도 있는데,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뭐 남편이랑 소원해지는 거, 뭐더 이상 뜨겁지 않은 연인과의 관계, 뭐 부부 관계 이런 거를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물론 계속 뜨거운 사람들도 있고 상대를 보면서 엄청 엄청 막 좋아하고 설레하고 그게 유지가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 매력이 내가 좀 떨어졌나? 매력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이랑 연결시키게 되잖아요. 막 진짜 덩치가 이렇게 큰 분들? 정말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든 그런 몸? 그리고 너무 말라서 뭘 해도 태가 안 나는 뭐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런 매력이나 그런 매력을 또 표현해내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되게 간절한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춤을 다시 추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 또 떠오르면서 여자에게 춤으로 그런 것들을 승화시키기가 진짜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춤출 때는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좀더 노출 있는 옷도 입어도 별로 그게 뭐 누구한테 욕 들을 것도 아니고 뭐 옷을 뭐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또 너무 욕을 많이 듣는 세상이고 한국은 또 역시나 더 크고요. 외국에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한국이잖아. 뭐 한국에서 살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잣대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가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또 많이 있으니까 춤추는 곳에 가서만큼은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탈출구가 되기도 하고 좀 좋게 승화시키고 운동도 하고 땀도 빼고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것 같아요. 세상에 노래를 좋아하지 않고 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난 싫어 싫어 하지만 자기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면 용기 내셔서 집 앞에 근처라도 가셔서 춤도 추고 아니면 집에서 신나게 음악 틀어놓고서 춤도 추시고 그런 모습을 또 촬영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즐거운 취미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래요. 나는 매력적일 수 있는 한 계속 매력적이고 싶고 예뻐 보일 수 있는 한 계속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나 먼저 알아채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춤을 배워서 누구한테 가르치는 일을 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실력만큼 춤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최근에 춤 선생님이 저한테 그걸 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춤 가르칠 생각 없냐고. 재능이 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스카우트 하시는 그런 발언을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되게 아무튼 의외였고 저한테 엄청 막 숨은 끼가 있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속으로 막 나도 알고 있거든 이러면서 아무튼 너무 요즘에 재밌게 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매력적일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